그래서 이 PT 면접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래 상황에 대해서 분석 후 대응 방안을 PT하라.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드렸다고 해봅시다. 급증하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늘어나는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A4 용지에 이어서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액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보시고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PT해 주시죠. 이게 우리은행의 최근 진행되고 있는 PT 면접입니다. 이런 면접, 이런 PT 면접에서는 어떤 걸 은행에서 보고 싶어 할까요? 자, 함께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전달력, 창의력, 사고력 이런 걸 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어렵죠? 또 접근 방법도 어렵죠? 먼저 창의력에 대한 접근을 해봅시다.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이 먼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처럼 뭔가 새로운 슈트를 만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최근 우리 은행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처럼 가령 여러분들이 카드를 발급해서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되죠? 카드를 발급해서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죠. 그런데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커피를 받으면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커피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에 가기 위한 달러를 환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은 이렇게 고객 중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편의성,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더해가는 과정이에요. 드라이브 스루에 금융을 더해서, 드라이브 스루에 카드를 더해서 카드를 테이크 아웃하게, 드라이브 스루에 달러를 더해서 달러를 테이크 아웃하게. 어떻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번호표를 뽑지 않고. 그렇다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이런 게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이고 실제 이걸 우리 은행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직구는 이때 은행 앱에서 환전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거죠. 이 앱 만들 수 있는 건 아웃소싱 해도 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앱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이 본질적으로 찾는 인재는 물론 신한은행 코딩을 잘하는 인재를 찾긴 하지만 디지털 직군으로서 이런 창의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직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은행은 주유소라던가 은행 주차장 혹은 카페를 통해서 방금 이야기 드린 카드나 달러와 같은 것들을 드라이브 스루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의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위 문제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창의력이 보여질까요? 디지털 직군에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까와 같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여신잔액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예요, 제가. 디지털 직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방금 디지털 직군이라면 이런 거 더해나가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출은 이미 있는 상품이죠. 여신 상품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신 상품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잔액은 많은데 그 돈을 갚기가 힘드니까
또 대출 받고 또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이금융으로 밀려나는 게 풍선 효과죠. 자, 그럼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으니 예를 들면 최근에 온라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트래픽에 기반한 여신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가령 탑뱅커라고 한다면 탑뱅커에 유입되는 고객수 트래픽량이 많아진다면 그 트래픽에 기초해서 대출을 해줘도 되잖아요. 트래픽이 올라간다는 건 향후에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반직이라면요? 예를 들면 위비톡이라는 현재 우리 은행의 어플, 앱 서비스가 있는데 마치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처럼 위비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예를 들면 어떤 농가에서 생산하는 혹은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사과를 선물해 준다거나 아니면 꼭 사과가 아니라도 뭐 자영업자들이 최근에 방향제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방향제를 선물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의 생산품들을 판매 채널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겠죠. 위비톡의 선물하기 기능이 더해진다면 자영업자의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금융권의 대응 방안으로 방금 드라이브스루에 금융을 더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 앱 서비스에 자영업자를 더하고 여신 서비스, 여신 상품에 자영업자의 트래픽을 더하는 방식으로 각각 직군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앞으로도 은행원으로서 우리 은행의 직원으로서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고 뛰어난 인재로서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고 앞으로 미래 금융을 혁신하고 선도하면서 없던 서비스와 없던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저와 같은 자영업자 고객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따뜻한 금융인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그 창의력 역시 은행을 이해하고 은행이 원